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이제 9월 말이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유통업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접대 한도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입니다. 금액 한도를 맞추더라도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인 공직자들조차 아직은 뭐가 불법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급기야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떤 경우는 금품의 수수에 해당이 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세청은 별도로 청렴 스티커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에 붙여 반송하기 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검찰과 경찰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불법을 막기 위해 상황별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안 단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직업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타 직종 공무원들에 비해서 현재까지 좀 엄격한 좀 잣대를. 유통업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5만 원 이상 선물을 금지시킨 김영란법이 당장 올 추석엔 적용되지 않지만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 탓에 상품 구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백화점에서는 이제 청과 건식품, 공산품 위주로 5만 원 미만의 세트 물량을 한 20, 30% 정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